1987년생인 하디 추파는 2008년부터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란 국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내가 아는 보디빌더들의 모든 것 첫 번째 콘텐츠였던 빅라미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던 하디 추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속의 하디 추파는 2012년 만 24세의 모습입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발탁되어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IFBB 프로가 세계 각국의 라이센스가 발급되어서 딸 수 없는 상황이었던 당시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오버롤을 기록해야 하지만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빌딩을 지켜보신 팬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체급전 금메달을 따고 지금 보이시는 오버롤전에서 우승을 해서 IFBB 프로카드를 따는 것은 밤하늘에 별을 따는 일과 같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특히 보디빌딩 강국이라 여겨지는 이란의 선수들 사이에서 체급전 금메달을 따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일이죠. 좌측 세 번째에는 낯익은 얼굴인 카말 엘 가그니가 백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카말 엘 가그니의 우측에는 오늘 영상 속의 주인공 하디 추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우측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남경윤 선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세계선수권에서 체급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체급전을 우승했지만 오버럴전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체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체급전에서 우승을 해야지만 IFBB 프로카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영상은 2013년도에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하디 추판 나이가 만 25세일 때이죠. 이미 만 25세인데 라인업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수행해낸 하디 추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현재 212 바디빌더로 뛰고 있는 카말 엘 가그니도 보입니다. 카말 엘 가그니는 2019년에는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지낸 바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감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실력을 갖춘 바디빌더들이 오버럴전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선수권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하디 추파는 이후에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계속해서 체급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무려 영상 속의 모습을 포함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번 연속 체급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20대 초중반 나이의 바디빌더가 이미 이란에서는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동국가에서 바디빌딩을 향한 사랑은 굉장히 컸고 바디빌더로서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다면은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번외로 대한민국의 남경윤 선수도 보이는데 세계선수권 대회 보디빌딩 부문에서 체급 우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클래식 바디빌딩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빌딩은 체급전으로 나뉘는 것이고 바디빌딩에서 체급 금메달을 따는 것이야말로 정말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3년부터 15년까지 3번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체급 금메달을 획득했던 하디 추판이었지만 IFBB 프로에서 올림피아 무대를 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후 하디 추판은 2016년에 올림피아 아마추어 모스코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버럴 챔피언이 되면서 하디 추판은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합니다. 드디어 본인의 꿈인 올림피아 무대로 갈 수 있는 출발선상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하디 추파는 마이너스 90kg급의 선수였기 때문에 프로 전향을 한다 한들 212 바디빌딩에서 뛸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하디 추파를 지켜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 국적을 가진 선수가 미국 프로 무대를 뛴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오버럴 챔피언이 된 중동 국가의 선수들은 미국 프로 무대를 단 한 차례도 밟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프로카드를 획득한 다른 국가의 선수들과 달리 하디 추파는 212 바디빌딩이든 오픈 바디빌딩이든 IFBB 프로 선수로서 프로전을 치를 수가 있는 시합이라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디 추파의 눈에 들어온 쇼는 2016년 롤리윙클라가 출전한다는 올림피아 애프터쇼인 쉐루 클래식이었습니다. 212 바디빌딩이란 종목이 없었던 쉐루 클래식에서 하디 추파는 당당하게 오픈 클래스로 도전을 하였고 롤리윙클라 옆에 나란히 서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하디 추파를 알게 된 최초의 시합이었습니다. 롤리윙클라는 꾸준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 안에 드는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뿐만 아니라 탑5에 근접한 선수로 매번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6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90kg 초반대의 하디 추판이 롤리윙클라 옆에 섰을 때 당연히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는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다이어트의 강도나 전체적인 근육의 완성도 면에서는 롤리윙클라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롤리윙클라가 출전하는 프로 데뷔전에서 하디 추판은 무려 롤리윙클라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을 이기면서 2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픈 클래스보다 아래 체급인 212 바디빌딩 체중조차 맞추지 않은 선수가 오픈 클래스 데뷔전에서 롤리윙클라의 바로 다음 순위 2위를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보디빌딩계에서는 하디 추판에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디 추판이 오픈 클래스가 아닌 212 바디빌딩에서 플렉스 루이스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라는 언급을 많이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디 추판이 롤리윙클라보다 오픈 클래스 올림피아에서 더 나은 순위를 받을 줄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사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 2017년 9월이 되었습니다. 플렉스 루이스는 당시 212 바디빌딩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었고 올림피아를 마치고 아시아 그랑프리를 뛰는 행보를 종종 보여주곤 했습니다. 미국 시합을 뛰는 것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하디 추판은 이때다 싶어 아시아 그랑프리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이 속해 있는 체급인 212 바디빌딩 챔피언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제가 보여드릴 일련의 사진들은 하디 추판이 조금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디 추판에게 유리한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플렉스 루이스의 100%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디 추판이 플렉스 루이스 옆에서 준 인상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전체적인 몸통의 너비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의 강도 또한 플렉스 루이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찍힌 사진들은 급속도로 전 세계 바디빌딩 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데니스 제임스를 포함한 많은 보디빌딩 평론가들이 하디 추판이 이겼어야 되는 시합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찍힌 사진들과 영상들이 나오고 플렉스 루이스가 전체적인 근육의 두께감이나 후면 포즈에서 하디 추판을 이겼다 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누가 이겼냐가 아닌 프로 데뷔 두 번째 경기를 치른 하디 추판이란 선수가 올림피아 챔피언인 플렉스 루이스를 상대로 이러한 논란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산마리노 프로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합을 뛸 수 없는 하디 추판은 미국 외의 시합에 빅네임들이 나오면 그 시합에 무조건 출전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본인에게 불리한 체급인 오픈 클래스라도 말이죠. 하디는 무서운 상승세로 오르고 있는 탑10 미스터 올림피아였던 브랜든 커리를 제끼고 세드릭 맥밀란과 탑2의 자리에서 경쟁합니다. 당시의 세드릭 맥밀란은 2017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기도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 컨텐더에 무조건 들 수 있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세드릭 맥밀란이 다이어트까지 강도 높게 뽑아낸 시합이기도 했죠. 167cm라는 단신에 100kg 남짓의 하디 추판과 달리 세드릭 맥밀란은 185cm의 키에 130kg에 육박하는 오픈 클래스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지들은 브랜든 커리를 제외하고 하디 추판과 세드릭 맥밀란의 탑2 구도를 비교심사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디 추판이 오픈 클래스의 세드릭 맥밀란과 박빙의 대결을 펼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합이 열리기 불과 두 달 전에는 미스터 올림피아 212 바디빌딩 챔피언인 플렉스 루이스를 상대로 박빙의 대결을 펼쳤던 이란의 한 선수가 이제는 오픈 클래스의 탑10급 선수이자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인 세드릭 맥밀란과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순간입니다. 이 시합 역시 전 세계 바디빌딩 팬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하디 추판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바디빌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슬슬 하디 추판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하디 추판은 본인이 평소에 존경을 하면서 같은 중동 출신의 코치였던 허닐 램보드와 계약하게 됩니다. 허닐 램보드는 하디 추판의 단순한 트레이너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하디 추판이 추후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코치입니다. 허닐 램보드와 하디 추판의 첫 번째 시합은 2018년 중반기에 열렸던 포르투갈 프로였습니다. 당시 하디 추판과 탑2의 자리에서 경쟁하던 선수는 신예로 급부상하던 니콜라스 블리아드 선수였습니다. 단신의 키에 엄청난 매스감을 자랑하는 선수였지만 이미 세드릭 맥밀란과 박빙의 시합을 벌이고 온 하디 추판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디 추판의 유일한 단점으로 여겨졌던 부분인 복부 컨트롤을 허닐 램보드는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집중적인 훈련의 결과는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완벽히 컨트롤된 복부와 함께 하디 추판은 약점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선수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디 추판은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포인트가 아닌 프로쇼를 우승함으로써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하디 추판이 데뷔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허닐 램보드가 하디 추판과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디 추판의 미국 입국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하고도 하디 추판은 비자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를 뛸 수 없게 됩니다. 올림피아 애프터쇼였던 아시아 그랑프리에 하디 추판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디 추판은 플렉스 루이스가 나오길 간곡하게 요청하였지만 플렉스 루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림피아 탑 컨텐더였던 데이비드 헨리와 호세 레이몬드는 하디 추판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디 추판은 2019년 212 바디빌딩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또 한 번 따내게 됩니다. 당시 하디 추판의 매니저였던 파르사파와 간략하게 영어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2018년 9월이었고 2019년 3월에 열릴 아놀드 클래식을 위해 허니 램보드와 하디 추판은 하디 추판의 비자 발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아놀드 클래식에 212 바디빌딩이 없어진 상황이라 제가 다시 한번 212 바디빌딩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오픈을 나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때 하디 추판은 오픈 바디빌딩에 도전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하디 추판은 아놀드 클래식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에 열렸던 밴쿠버 프로에서 하디 추판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허니 램보드와 함께 캐나다 비자를 따낸 하디 추판이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212 바디빌딩이 아닌 오픈 디비전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이미 212 바디빌딩의 아시아 그랑프리를 우승하면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하디 추판이었기 때문에 밴쿠버 프로에서는 오픈 디비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올림피아 탑 컨텐더였던 네이선 디아샤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던 루카스 오슬라딜, 이안 벨리어가 출전하는 시합이었습니다. 하디 추판은 시종일관 중앙을 차지하였고 네이선 디아샤와 루카스 오슬라딜을 상대로 완벽하게 압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하디 추판의 매니저였던 파르사파와 D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디 추판의 당시의 체중은 99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212 바디빌딩 체급보다 3kg 정도가 더 많은 체급으로 오픈 바디빌딩에 출전한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수준의 다이어트와 함께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근육의 모양, 그리고 오픈 바디빌더들 상대로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이 완벽한 모습의 하디 추판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위에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 비자를 획득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비자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바디빌딩 팬들은 하디 추판의 미국 입국과 함께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제임스 역시도 이제는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 하디 추판의 미국 입국에 힘을 보태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올림피아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디 추판의 미국 입국은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디 추판은 미국 입국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였습니다. 2018년 1위와 2위를 기록했던 숀 로든과 피리스가 부재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하디 추판의 등장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팬들이라면 하디 추판의 미스터 올림피아의 등장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일주일 전까지 미국 입국이 확실하지 않았던 하디 추판이었지만 여전히 훌륭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딩 업계 최초로 212 바디빌딩과 오픈 바디빌딩 둘 다 퀄리피케이션을 따낸 하디 추판이었습니다. 물론 하디 추판이 212 바디빌딩에 출전했다면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픈에서 보여준 하디 추판의 모습은 오픈 탑급 바디빌더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한 피플스 챔피언이란 자리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팬들이 정한 피플스 챔피언입니다. 2018년에는 롤리 윙클라가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2019년에 하디 추판은 피플스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3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하디 추판의 비자 문제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한 하디 추판이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전을 치르지 않아도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디 추판은 미스터 올림피아 3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하디 추판은 전년도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빅라미와 피리스가 등장한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디 추판에겐 작년보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였습니다. 100kg을 조금 넘는 하디 추판은 탑급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사이즈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과 함께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보여주는 하디 추판은 여전히 훌륭한 모습으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심사가 모두 끝나고 하디 추판이 받은 순위는 브랜든 커리와 피리스에게 밀려 4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디 추판이 브랜든 커리와 피리스를 앞서서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 챔피언이었던 브랜든 커리는 본인이 하디 추판보다 더 낮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는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디 추판은 전 세계적으로 보디빌딩 팬뿐만 아니라 선수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인정을 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디 추판에게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서 앞으로 생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디 추판은 본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하디 추파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본인은 본인의 고향인 중동에 남아서 훈련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트포이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